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SH에너지 화학 종목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삼강 MNT, 세 번째는 아미노로직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지넥스텍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. 네, 역시 최근에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고 계시는데요.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포인트로 두고 계세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SH에너지 화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SH에너지 화학은 플라스틱 제조와 자원 개발 사업을 다양하게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자원 개발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,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원 개발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.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SH에너지 화학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엄청나게 크게 좀 반영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전일 특히 외국인들 180만 주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대량 거래와 동반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반등을 이용한 좀 매매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강 MNT를 보고 있습니다. 산업용 강관과 파이프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송유관 관련된 흐름들과 그다음에 이 종목은 좀 풍력 관련된 신재생 섹터로서도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삼강 MNT 같은 경우에는 올해 50만 평 신공장의 본격 건설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투자가 좀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. 삼강 MNT의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최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4월 동안 지속적으로 연기금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세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투신의 역시 수급들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성 매수세를 흐름을 타서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삼강 MNT 역시 오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시장의 지수와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SH에너지 화학과 삼강 MNT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좀 좋은 장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.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